안녕하세요. 테크뷰티의 만상케이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 SRS-XB2입니다. 네, 소니 SRS-XB2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라운딩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 손에 그립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고요. 네, 상단에 조작부가 있는데요. 여기 일단 NFC 접촉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NFC 지원 기기를 대면 바로 블루투스 페어링이 되고요. 여기는 통화 버튼,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그리고 음영 버튼,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엑스트라 베이스 버튼이죠. 네, 엑스트라 베이스는 저음의 깊이와 출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능입니다. 저음 대역을 강화하면서 중저음의 왜곡은 최소화하고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한층 강력한 사운드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베이스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소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반 재생 상태고요. 볼륨을 좀 높여볼까요? 네, 그럼 엑스트라 베이스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꺼볼게요. 네, 확실히 소리가 좀 더 저음이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다른 곡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재생 상태고요. 엑스트라 베이스 버튼 눌러볼게요. 확실히 체감적으로 저음과 출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니 SRS-XB2는 방수 등급 IPX5를 만족시키는 제품인데요. 이 방수 등급은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물로부터 본체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방수 성능이 어떤지 확인하려고 샤워룸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악을 재생하고 실제로 무릎 끼얹어서 얼마나 소리를 잘 유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샤워기로 마구 분사를 한 상태인데요. 네, 재생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물기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릴에는 물이 좀 이렇게 묻기는 했지만 사운드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네, 전방향에서 물을 분사해도 괜찮은 방수 등급이니까요. 이번에 뒤쪽에서 한번 뿌려볼게요. 네, 역시 지금 이번에도 역시 뭐 소리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네, 뒤쪽으로 물을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방수 실험을 하고 가지고 들어와 봤는데요. 이제 방수 캡을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IPX5 방수 등급을 충분히 만족하겠구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 SRS-XB2 모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은 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와 무게 그리고 방수 기능을 갖고 있어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비티의 망상케이였습니다.